일하다가 만난 이 커플, 결국 결혼까지 하셨죠? 제대로 짚은 리얼 러브 아이돌 3위는 태양 민율이십니다. 여신이다, 여신. 지금까지 사귀어 본 여자친구는 몇 명인가요? 한 명도 없습니다. 한 명도 없습니다. 데뷔 후 모태 솔로라고 밝혔던 태양 씨. 모두를 놀라게 했었죠. 녹는다 녹아.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신뿐 아니라 남신까지 저격하는데 대체 왜 모쏠이었을까요?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태양 씨를 사로잡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. 내가 예뻐서 미안해.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할 수 있지? 진짜 예뻐. 나 이제 그만해볼게. 바로 365일 여신 미모 자랑하는 민효린 씨였습니다. 예뻐서 미안해. 세젤리의 민효린 씨 노칠세라 무려 1시간 33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합니다. 무대 위에서는 굽힐 줄 모르는 카리스마의 태양 씨도 내 여자의 풀린 운동화 끈 앞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. 아우 부럽네요. 신발끈이 아무리 풀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. 본인이 못 묶죠? 너무 멀어가지고.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? 바로 태양 씨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두 사람을 이어준 오작교는 누구였을까요? You're my heartbreaker. 영배야, 뮤비 주인공 누구 할 거야? 누구 따라하신 겁니까? 지들고. 계란이 왔어요, 아니에요? 아니요.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. 걔 저 프레요. 야, 민효민 씨 어때?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좋지. 자, 이렇게 두 분이 연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G-Dragon의 추천으로 민효린 씨와 뮤비 작업을 했던 태양 씨. 친구 덕에 인생의 반쪽을 만나셨는데요. 이 인생의 반쪽과 싸우는 일도 있을까요? 나 뭘 잘못했는지 알아? 내가 다 잘못했어.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. 내 존재가 잘못된 것 같아. 아니, 무슨 그렇다고 존재까지. 너의 눈, 코, 입 눈, 완주던 미소 진짜 못 봤겠나? 진짜 못 봤겠나? 이게 뭐야? 묵은 처리가 너무 많네. 완전 보컬 트레이닝 좀 해줘요. 제가요? 김 기자님. 제가 트레이닝까지 해야 되나요? 예예. 직업이 점점 다 해야죠. 어쨌든 이토록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민효린 씨에게 헌신했던 태양 씨. 마침내 4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꼬리 납니다. 노래 속 주인공과 함께 알콩달콩 살 일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민효린 씨 발 뻗고 자라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태양 씨. 민효린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. 곧 고무신에서 꽃신 되실 것 같은데. 제대로 짚은 리얼 러브 아이돌 3위는 태양 민효린 씨였습니다. We are K-pop Mnet.